은행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더 올리면서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역대 9조 이익을 벌었고 한 4조 정도 추가 수익을 벌었죠. 그렇죠. 계속 돈 벌고 있어요. 은행들이 이렇게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그 금리 오르니까 단기 예금들도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하시고 코인 하시고 여기에다 다 이제 투자했던 분들, 그래서 이제 누가 요즘 예금하냐 적금하냐 했던 분들이 은행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면서 이 돈이 어떻게 돼요? 다시 대출로 나가죠. 대출로 그렇죠. 나가면서 돌면서 은행들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금 많이 벌으려고 은행들이 뭘 하고 있느냐. 연 6%까지 너도 나도 고금리 적금 내놓고 와, 있습니다. 원래 6%짜리 보기 진짜 힘들었는데? 아, 아, 근데 사실 까보면 6%짜리는 아니에요. 그래요? 6%짜리 막연 7%, 8%짜리 있거든요. 근데 한도 50만 원, 한도 100만 원, 막 이런 것들이, 이런 건 의미 없잖아. 네네. 그래도 그나마 지금 많이 그 적금 이자를 많이 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이제 금액 월 납입 한도 50만 원, 아 작긴 한데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작은 금액은 형, 아니니까.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신한은행에서도 들고, 국민은행 들고, 우리은행 들고, 이제 하나은행 이런 거다 합치면 생각보다 이제 월급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꽤 쏠쏠하게 넣을만할 것 같네요. 아, 신한은행은 300만 원인데 대신 이자율이 낮죠. 이자율이 낮고 이자율이 높은 거는 신한은행이 4.4%, 그다음에 국민은행 한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지 마세요. 왜요? 이거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마진거래소에서 쫓아놓고요 펀딩 피 받으세요. 이게 이자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얘기를 하잖아. 우리 전부 다, 우리 시청자분들 전부 아시죠? 아니 누가 요즘에 은행 뭐 고금리 해준다고 해서 뭐 12개월로 해갖고 4.4%, 4%, 이 12개월 기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수수료 줄어들죠. 그렇죠. 이거, 그리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자 4.4% 받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또 세금. 대한민국 법인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이 붙죠. 세금도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알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차라리 김치 프리미엄 왔다 갔다 매매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차라리 그냥 1년 보관할 거면 숏 1배 쳐가지고 펀딩 피 받으시면 펀딩 피 최소 1년에 10% 이상 나옵니다. 장이 좋으면 50%, 60%도 나오고, 알트코인으로 하면은 100%, 200%도 나와요. 이더리움 이런 거, 리플 이런 걸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한도가 없는, 차라리 펀딩피라든지 프리미엄을 얻는 게 적금 수익이다. 네네. 하지만 그런 거잘 모르는 우리 이제 일반 사시는 분들, 이제 뭐 금융 후구들, 그렇죠. 후구 아는가? 모르는 이런 사람들. 분들은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런 걸 이용하는 것보다 더 이자율 높은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했을 때 지금처럼 이제 장이 안 좋고 할때 매매를 하면 계속 원금 손실이 날수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 나는 투자보다는 그 이자 수익을 짜잘하게 챙겨 먹다가 장이 좋아지면 쓱 빼가지고 뭐 하느냐? 그럼 몰빵 막 누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웃기기 장 좋아질 때 웃기기 그러다가 하면 물리지.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내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렇죠. 그 짓거리를 제가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짭짤합니다. 자, 그 재밌는 게 유튜브 쇼츠. 쇼츠인데, 1분짜리. 아빠가 삼성전자 살만하냐 그러니까 이제, 아 그냥 그래요, 그렇게 엄청 매력적인 자리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차트 분석하는 게 있어요. 네네. 차트를 처음에 이렇게 분석합니다. 점점 뭐가 늘어나, 엘리엇 파동을 막채 뭐가 이렇게 막 늘어나. 이걸 보면서 이게 의미가 있나, 이걸 보면서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려가기도 하고요, 횡보도 하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분석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 보시면 이거 맞고 이렇게 해서 불꽃같이 올라간다. 아, 이거 채널 보이시죠? 이거 맞고 무조건 떨어진다. 아, 이거 보이시나요? 위아래 그으신 거 보이시나요? 옆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세 가지의 분석으로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아빠한테 이거를 이렇게 손을 고, 이거 진짜 이게, 그러니까 차트보다 3년 차, 2년 차 애들이 지금 아직은 처음에 우리 오기 전에 하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이거 선긋기의 달인이거든요. 보시면 그냥 다 이렇게 걷습니다. 여기도 긋고, 그냥 여기 다 많은, 그냥 다긋 거야. 피포나치까지, 엘리언 파동까지 전혀 의미 없죠. 이걸 본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와 쩐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동학개미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차트를 보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 와 쩐다 이랬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배웠죠. 네. 그런 거 있냐? 뭔 개소리야, 까보이네. 이제 투자자들도 눈치를 까는 거야. 그렇죠. 아, 그래서 야 이렇게 보는 거는 흑우죠. 왜냐면 우리 개미 투자들도 1, 2년 이상 이제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본다, 야 이런 흑우가 없지.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트 보면은 이게 뭔 개소리고 샵소리지? 그리고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제가 이 친구가 쓴 글을 봤어요. 보니까
자, 68,300원에서 더블 바텀 만들고 검정색 상승 채널까지 하단 근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 차트는 이렇게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이겁니다. 얘가 말한 가격을 제가 표시한 건데, 그 여기가 한번 저항받고,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저항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78,000원에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눌릴 수 있다. 이거 다예요. 끝입니다. 맞아, 그 저기 전부 다네. 네, 근데 이 얘기를 아빠한테 이렇게 설명한다고? 아빠 지금 매물대가 여기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때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빠한테 피포나치 수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겹치는 구간이 없고 1차 구간 2차 구간 여기서 말하는 1차 맵집을 해볼 만한 거는 이 피포나치 비율에서 0.6포인트 이 라인에서는 초기 1차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오면 어떻게 손절하고 나와야 되고 여기가 2차 반등이 뭔 소리야 결론은 뭐다 여기서 반등 올 수 있고 여기서 조정 올 수 있다 이 차트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글 내용 확인해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많이 쓰셨는데 네네. 보시면 매번 종류가 달라요. 떨어질 때 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다르고 네. 1차적, 2차적 분석을 했을 때 기간 분석이 다르다는 건 뭔 말이냐? 나도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기술 지표를 다 썼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걸리면 맞췄죠. 네, 깬또깬또 똥깨또. 아 이거 두 개가 여기 걸리니까 여기다. 세 개가 겹치니까 이걸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죠. 이제 초보자들 방식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 사람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한 2년차 정도, 2년차 때 아직도 이렇게 그렸죠. 네네. 2년차 정도 이제 초보자들 수준인데 이 전문가라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웃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게 2년차고요. 이게 한 5년 넘어가고 8년 넘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 진짜 이렇게 돼요. 아 간단. 이게 2년차 이게 5년에서 이제 8년차 정도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네네. 그래서 어쩌라고 아 지지저항 그어놓고 아 누를 수 있는 구간에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반등 오고 패턴 본 다음에 사는 게 5년 8년차. 그 누가 더 전문가? 딱 보면은 이게 더 전문가 같잖아. 아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은 차트 이렇게 그립니다. 그냥 지지저항만 딱 그려놓고 지지저항에서 걸렸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사라고 얘기 안 하죠? 사볼만 하다고 하죠? 그래서 사볼만 하다라고 적는 게 아니라 확인한 다음에 가는 게 이제 그곳의 패턴이다. 네, 솔직히 이렇게 선을 막 그리는데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제 이런 거 예전에는 쩐다고 했지만 그 악플 더 많더라고. 요즘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재미없어 해요. 그렇죠. 저기다 그냥 기형이 그리는 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해요.